린제이 로한, 바네사 허진스, 헐리우드의 패션 아이콘들이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며 유독 즐거운 사람이 있다. 동포 디자이너 송지연 씨다. 내가 디자인한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아직도 짜릿짜릿하고 스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그때마다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는 기분이랄까? 네. 송지연 씨가 비교적 신생 브랜드인 이 회사에 온 것은 지난 2010년. 당시 이곳은 18명이 일하던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80명 가까이 일하는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기까지는 송지연 씨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Jihan actually came to us. She was actually sketching shoes for us. And someone within the company said she's incredibly talented. She can do more than shoes. 이후 그녀는 신발과 핸드백의 디자인과 샘플 작업 등 제품 시작부터 상품화 되기까지의 전 분야에 걸쳐 활동했다. 그 결과 지금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다. 한국에서 이미 인정받는 핸드백 디자이너였지만 10년 전 뉴욕에 온 뒤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다녔고 인턴과 보조 디자이너 생활까지 했다. 한국에서 다 했던 공부,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는 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일했던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또 나름 또 자리도 잡고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지연 씨는 그 기간을 한국과 다른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여기며 공부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시아인으로 여러 다른 문화와 편견에도 매번 부딪혀야 했다. 유럽에서 온 친구들에 대한 그런 좋은 선입관이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뭔가 동경하고 좀 환상을 갖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았다. 지연 씨는 싸우는 대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다른 사람 한 장 그릴 때 저는 열 장 그리고 다른 사람 뭐 한 시간 앉아 있을 때 열 시간 앉아서. 이렇게 느리지만 탄탄히 다져온 그녀의 자리인 만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두텁다. 나아가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마저 변화시켰다. I have a lot of Korean designers, so clearly I think they're talented, they're incredibly hard workers, and they're creative. 송 씨 회사 제품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 역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송지연 씨는 이곳 공장과 회사의 소통을 담당하며 중간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정서가 나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서로 잘 맞으니까. 패션의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꿈을 이뤄낸 그녀는 아직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디자인만 알아서도 안 되고 생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PR 모든 걸 다 주로 알아야지 되고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다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것 같아요.